그래서 네 답이 뭔데? 미안해, 선우야. 아니, 미안해하지 마. 미안하진 않으면 되잖아. 미안해. 근데 난... 너 나랑 키스도 했잖아. 그냥 취해서 그런 거라고. 넌 정말 아무 감정 없었다고. 그땐 헷갈렸어. 그러니까 헷갈렸다는 건 너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. 나 단장이 좋아. 너가 축제날 고백했을 때 솔직히 설렜어. 너한테 흔들린 거 맞아. 근데 그냥 어느 순간 알았어. 내가 좋아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구나. 그것도 헷갈린 걸 수 있잖아. 나한테도 헷갈렸다며? 지금은 아니야.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너가 화나고 상처받은 거 알아. 욕해도 할 말 없고 앞으로 모른 척해도 이해할게. 싫어. 계속 헷갈리게 할 거야. 그리고 나로 확신하게 할 거야. 그러지 마. 그럼 난 계속 거절할 거야. 무슨 소리야? 네,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아니야, 저희. 하? 하야, 문 좀 열어줘. 조금만 열어봐. 문 좀 열어. 어? 야, 황진이 아들 아니야? 응. 왜 봐? 열어. 죄송합니다. 제가 늦은 시간에.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집 대문을? 어머니,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. 아. 가슴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. 아이고. 애를 보면 좀 나아질까 해서. 제?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. 천하 말이 맞았어. 내가 재주가 없어서 애가 날 안 좋아하나. 아 무슨 소리야. 일어나 일단. 근데 천하, 내가 계속 천하만 불러도 될까? 이 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내 방 가서 재울게. 둘은 빨리 들어와서 자. 근데 천하, 혜인은 어딨어? 밖에 나갔나?
저기 어차피 다 아는 것 같긴 한데 나 말이야 단장이랑 말하지 마. 안 듣고 모르는 걸로 할게. 그날 부산에서 키스한 것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. 너가 나 찬 것도 없던 일로 하고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. 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.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냥 안 바꾸고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. 네가 날 친구로 대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. 근데 나한텐 넌 친구는 아니야. 넌 네 맘 가는 대로, 난 내 맘 가는 대로 그렇게 하자. 차라리 그냥 욕을 해주면 안 될까? 아! 싫어. 내가 이쪽 찾아볼게. 단장 찾아서 상 타야지. 들어가. 응. 얼른 들어가시오. 아저씨 고마워. 응. 그러니까 그 동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. 넌 참 진짜. 네, 그죠. 그렇게 안 되는 거죠. 하나, 자, 셋, 주, 자. 됐어요. 뭐 불륜도 아닌데 오바네. 그럼 좋은 시간 되소. 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긴장해가지고. 아니야, 잘 있지. 네 마음 다 안다.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. 하지 마. 하지 말라니까. 잘해.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? 엄마! 죄송합니다.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아. 내 행복을 왜 단장한테 찾아? 그건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그런 거 묻지 마. 한번 해보고 싶었다. 집에서 딸 남자친구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고 물어보고 그러잖아. 그건 결혼할 때 묻는 거지. 결혼할 수도 있지 뭐. 안 그런가? 맞습니다! 그럼! 야, 사람이라 모르는 거야. 천암, 거기 깻잎 좀. 근데 왜 천암이라 불러? 아, 그게 처음에 그렇게 불러버렸던 버릇이 돼서. 그래도 천암은 좀 그렇지 않나? 난 별로 상관없는데. 그래. 이것도 먹어. 천안. 천안. 야, 천안. 깻잎 하나만 줘봐. 야, 천안이고 뭐 매형이고. 야, 너 매형 말아 좋겠다. 자, 우리 그 건배 한번 하자. 반갑습니다. 짠. 들어가. 너도 잘 가. 뭐 둘이 가는 길도 다른데 얼른들 가요. 아니야, 같이 가자. 그러죠. 나는 그래. 어? 이기는 편, 우리 편. 이기는 편, 우리 편. 이기는 편. 엄마! 야, 쟤 맨날 짝사랑을 했거든? 우리 딸 좋아해줘서 고마워. 가서 가.
한 잔 더 할래? 그래요. 야, 너. 제가 먼저 할게요. 그래? 저 혜이 좋아했어요. 했어요? 솔직히 뺏으려고 했어요. 그럴 자신도 있었고. 근데?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다 싶어서요. 여기서 더 하면 혜이도 곤란할 것 같고. 지금은 혜이가 단장이랑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포기하기로 했어요. 지금은. 그래. 지금은 이란 말이 마음에 좀 걸리네.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가? 혜이가 단장이랑 있는 게 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리는 없을 거야. 미래에 너무 속단하지 말자고요. 혜이랑 저는 친구예요. 그 정도는 이해해줘요. 그건 나도 알아. 너 솔직히 뭐 그렇게 내키진 않는데 어쩌겠어? 이해해야지. 선은 넘지 마. 참, 차남은 포기 못해요. 아이, 진짜 부끄러. 커플이랑 반응이 똑같네. 야, 처남은 포기 못한다니 그게 뭔 소리야?